확인한 것 중에서도 또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감정기관에서 명품인지 진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보증서를 갖다가 감별서를 갖다가 저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경기도의 체납액은 약 2조 6천억 원. 경기도 광역 체납기동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밀린 세금의 약 35%를 걷어들였다. 체납자의 가계속과 차량 영치뿐만이 아니라 은행의 대여금 것까지 그리고 우리 세무원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태료 미납도 엄연히 불법. 아니, 지 선생님 이지 마시고 세금 납부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하러 왔어요. 목도 한꺼번에 이렇게 팔면 갚아라. 들이자면 나 못 갚아요. 수색을 피할 수는 없다. 지방세 징수표지 3,300에 의해서 압류를 갖고 지시는 되겠습니다. 네, 빨리 하세요. 서랍 안에 떡하니 놓여있는 지갑. 짱도 있다. 달러는 한국 돈으로 환산해 처분한다. 위화의 만원 다발까지. 기동팀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체납자. 야, 다 가지고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아유, 멍청하냐 말기를. 무단으로 지금 납부하실 돈 하나도 없대며요. 없어요. 예. 네. 네? 나왔잖아요. 네, 아니 달러도 가지고 가라고. 난 달러 갔는지 알았어? 근데 현금은 나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어서 소리 하지 마. 무슨 천 원짜리로 밥을 먹어요? 기다려 보시고요. 응? 선생님 일단은 아니 선생님은 당신이 계속 나한테 지금 도전 계속 자극을 시키잖아 지금.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시다. 아, 씁쓸하죠. 세금 갖다가 국세 세금 납세는 의무인데 오히려 그 우리들한테 이렇게 호통치고 그러신 거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자택 수사를 마친 후 향한 곳 한 고급 빌딩의 지하 주차장이다. 체납자들 앉지 맞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면 영치 대상. 기동팀 차량 내부에 설치된 최첨단 카메라로 자동으로 번호판을 조회, 실시간으로 체납 정보를 파악한다. 심상치 않은 정보가 포착됐다. 무려 11건의 체납, 36건의 압류가 잡혀있는 차량. 보니까 이 사람 차도 아닌 것 같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포차예요. 이와 같은 차량의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여보세요? 운행 정지 명령된 차량인데 그 저희가 강제 규인하겠습니다. 선생님 멀리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액 체납, 의무 보험비 가입, 과단 과태료까지 운행 정지 명령 위반 차량으로 판단 곧바로 견인 조치에 들어간다. 때론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한 채 상습 체납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한 3천만 원 체납된 체납자의 보트가 있다 그래서 요 전국항까지 왔습니다. 보트의 경우 고액 체납권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고가인 경우가 아주 많다. 배 같은 거 얼마 시켜요? 한 5천만 원에서 뭐 수억대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뭐 여기 근처에 서울 경기에서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다 타지. 여기 서민들은 뭐 이거 비싸서 못 타죠. 경기도 광역 체납 기동팀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다. 이것도 아닌데요? 여기 있을까? 안 보인다. 이 배는 아닌 것 같고. 저쪽으로 또 있는 거 아니야? 어, 저거 뭐야? 우리 사는 저거네. 아유. 드디어 발견된 체납자의 보트. 엔진 상태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해보니까 별로 나쁘진 않은 상태가. 밑에 부분도 좀 뭐가 있어. 250마력 정도 되는 그런 손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분 세금 체납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충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동팀의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온 체납자. 오세시 체납이 있는 거 아시죠? 체납인데 뭐 아직은 돈이 없어서 보내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네. 실태 파악을 왔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배를 네. 확인을 왔어요. 아, 그래도 좀 뭐 여유를 주고 가져가셔야지 이렇게 뭐 돈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거죠. 있으면 안 내겠어요.
보트 안에서 개인 짐을 빼면 압류 스티커로 봉인할 예정이다. 여기 내비게이션 어디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제가 원래 집에 떼놔고 없습니다. 아, 그걸 줘야 되는데? 별도 구매품이지 배와 연관이 아니에요. 보트 자체가 장착물하고 부착물하고 같이 한 거 하나를 갖다가 보트라고 해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내비게이션 바뀌는 거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됩니다. 줄 수 있는 거죠? 보트 제가 확인해서 뭐 주장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트 주인. 체납기동팀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성실한 납세 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질,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진짜 끝까지 세금을 추적해서 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